첫 번째 주인장 백브리핑. 주인장이 준비한 하나 또는 둘 기분 좋은 날은 셋. 예. 중요한 뉴스를 주인장이 아침에 와서 다 취재하고 공부해서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급하게 공부해서 늘 가져오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장기 보유 특별 문제부터 부동산 하죠. 대책. 예,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 부동산 대책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전문가시잖아요. 일단 해보세요. 잘하는지 제가 보게. 약간 자신 없지만 제가 한번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마이튼 그 민주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제 좀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혜택을 축소하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이제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이제 집 가격, 매도 가격이 매각 가격이 9억 원 밑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아예 뭐 차익이 나도 8억 9천만 원이라도 세금 없죠. 세금 없고 그 대신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는 면 이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부과될 때 이제 이런저런 혜택을 줘요. 어떤 거냐면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 양도세를 좀 이렇게 깎아주는 더 깎아주는 그게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그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차액이 이만큼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를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렇죠. 연말정산에서 우리 소득공제 받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주택자 정책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1주택자. 예. 1주택자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주택자도 한 게 있으니까 당장은 무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관련이 있는 정책이에요. 예. 아 이게 제가 약간 순서 요겁니다. 보시면 저게 이제 처음에 있는 게 24% 합계로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3년 내가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 네. 그러면 총 24%를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없는 셈으로 쳐주는 거고 최대 80% 내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네. 하면 보유했을 때는 40%, 거주는 40%, 합쳐서 80%까지. 그러니까 저 표를 다른 설명 안 하고 저 표를 외국인이나 외계인한테 딱 보여주고 이게 뭐게 물어보면 와 이게 뭐야 이게 저 무슨 표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위에 제가 1년이냐 10년 이런 거라도 좀 써놔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 이상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1주택자지만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낼 때 저 맨 왼쪽에 있는 난이 3년입니다. 네. 3년 보유하고 있었거나 3년 동안 뭐 거주하고 있었거나 하면 저만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3 4 5 6 7 8 9 10 하면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했으면 80%. 40 40도에서 80이고 그렇죠. 10년 동안 보유만 했고 거주는 한 번도 안 했다. 다섯 번 그냥 전세 주고 말았다. 그럼 40%. 차익에서 9억 원 넘는 차익에서 40%만 빼주겠다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제도 설명돼. 현재 1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그러니까 장기 고유 특별 공제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입법된 내용이 뭐냐. 여당이 입법한 개정안은 입법하려고 한다는. 입법안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180석 여당이 입법을 했으면 네. 뭐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 그렇죠.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어요. 하여튼 입법안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당이 아무래도 그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뭐가 바뀌느냐. 일단 지금 고주택자 그러니까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이라는 게 너무 작다. 그래서 그거는 12억으로 12억까지는 그냥 차액 없 그렇죠. 1주택자 12억 집이 12억 미만인 거는 양도차액 안 낸다. 양도세 안 낸다. 그 집을 팔았을 때 집값이 12억이 안 됐으면 그렇죠. 그냥 그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걸로. 그렇죠. 그거는 조금 더 오히려 완화된 조치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1주택자가 팔더라도 만약에 12억 원이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그러면 12억 원이 넘어가는 집에서 80%까지 그 양도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 주는 게 너무 많이 깎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양도 차익이 얼마 이상이면 최소한 15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나는
아주 내가 많이 먹었다. 양도 차익이 내가 이제 10년 이상 뭐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12억짜리에서는 15억의 양도 차익이 나올 수는 없고 그렇죠. 한 2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네. 35억에 팔았다. 그런 셈인 거죠. 아니면 20억에 팔았는데 내가 옛날에 2억에 샀나? 뭐 이런 집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차액이 15억이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보유 기간 공제를 10%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표로 한번 보시면 거주 기간은 아까 그 복잡한 표. 아, 네, 그렇죠. 예. 거주 기간 공제율은 40%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40% 40%였잖아요. 원래는 40 해줄 건데 네. 그래서 80인데 최대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유 기간의 공제율을 차익의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을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40%를 해주지만 예. 5억 원이 넘어가는 또 10억 원이 넘어가고 15억 원이 초과되는 그런 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확 깎겠다. 네. 10%만 공제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 15억 이상 내가 차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 더하기 40이니까 50%.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10년을 보유하고 내가 10년을 살았더라도 차액이 15억 원이 넘었으면 네. 예전 같으면 그 차액의 80%도 빼주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50%만 빼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있었더라도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더라도 네. 너무 80%는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 줄인다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변화 같은데 그 다음 표로 보시면 장기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보유 기간 그거를 저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 두 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이고 하나는 3년 전에 샀어요. 네. 2주택자잖아요. 예. 근데 내가 3년 전에 사는 걸 팔았어. 3년 전에 산 걸 팔았어. 1주택자 네. 혜택을 받으려고. 뭐 하여튼 팔았어. 그럼 나는 1주택자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팔았으니까 이제 1주택자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2년 이후에 파는데 그 팔 때는 나는 1주택자인데 이 집은 10년 전에 산 집입니다. 네. 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 그 시점부터 보유한 시점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집을 갖고 있었던 집이라도 네. 내가 다주택인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건 보유 기간으로 카운트 안 한다. 안 한다. 네가 1주택자가 된 그 순간부터 네. 이제 막 산 집처럼 생각해 줄게. 그렇죠. 이게 최종 1주택자 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익이 그동안 많이 난 건 당연히 양도세 매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강력한 조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을 2023년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그 지금 입법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년의 시점이 남아 있잖아요. 네. 빨리 2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니까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빨리 그러니까 그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 장기 거주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으려면 오래 팔거나 내년에 팔면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채는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그 1가구 1주택처럼 해주는데 네. 올해 안 팔고 내년에 안 팔고 나서 후년에 이후에 팔면 마지막 남은 한 채까지도 그 다주택자였던 전과 기록을 계속 그렇습니다. 네, 전과 기록을 계속 형 마치고 나왔는데도 그런 거예요. 할 거다. 네, 그런 마치 막 산 집인 것처럼 취급해서 네. 공제 안 해줄 테니 내가 여기 10년이나 살았는데 10년이나 거주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겠다는 거라서 이거는 정부의 입법안이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좀 빨리 팔려는 취지의 예. 법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법안은 아니고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제 발의한 그렇죠. 건데 민주당의 이제 당론이 반영된 네, 그렇다고 입법안인 것 같고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유 이제 노리는 효과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 안에 다주택자들은 가능하면 빨리 파세요. 예. 파세요라는 건데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 파는 게 맞을 팔까요 안 팔까요? 글쎄, 아니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기자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안 팔고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 마지막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게 이 혜택이 너무 크게 없어지는 거라서 네. 이거 1, 2년 내에 안 팔고 그냥 쭉 버티는 걸로 가지 않겠느냐. 다시 입법 많이 바뀔 때까지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분위기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된 게 아니어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조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그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두 채나 세 채 중에 네 채 중에 혹은 첫 번째 하여튼 한 집 남을 때까지는 다 다주택이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팔면 양도세율이 워낙 무거워져서 예. 뭐 그냥 거의 집만 날리는. 내가 샀던 금액과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1주택을 빨리 만들어 놔서 이 1주택을 얼른 팔아서 내가 요 차익 마지막 1주택의 차익은 내가 먹고 얼른 내가 무주택자 돼야지. 과연 그러겠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이 정책이 먹히는 그렇죠. 건데 네. 다주택자도 1주택자가 되고 나면 물론 그 집을 갈아타게 하기도 하겠죠. 네. 그러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것은 뭐 세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일 수 있으나 무주택자로까지 변신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지금 올해 내년 안에 이 유례 없는 양도세율을 감당하면서 팔겠냐. 네. 그럴 거면 작년에 이미 팔았지 이제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오히려 그리고 예를 들면 2023년 이후에 네. 올해 하는 거 안 팔고 내년에 안 팔았어요. 네. 그럼 후년에는 팔아봐야 1주택 남아도 또 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도 안 팔 거 아니겠어. 그것도 어차피 뭐 팔 생각이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간 사람들은 무조건 버티는 거죠. 뭐 하나도 솔직히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 올해 내년에 그 승부 안 보면 뭐 후년부터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올해 내년으로 못 박는 건가 하는 고민도 좀 잠기는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은 드는데 하여튼 취지 자체는 빨리 좀 다주택자들을 팔도록 하겠다는 건데.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2%의 생각이고요. 2%의 네. 생각은 대부분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대체로는 틀린 생각인데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안 팔까요? 네.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오르니까 안 판다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정체가 되더라도 네. 혹은 약간 내리더라도 지금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세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무거워졌지만. 예. 이게 스탠다드한 세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상시가 되면 이렇게 무거운 세율은 평상시라면 말이 안 되는 세율인 거예요. 그러니 굳이 당장 팔아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면 예. 이 세율은 당분간이다.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매물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매물을 안 내놓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나. 결국은 양도세율에 대한 이제 정상화 내지는 네. 변경은 있을 텐데 그게 네. 뭐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4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돼서 팔면 이 차익이 이렇게 나는데 네. 굳이 지금 왜 팔아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다주택이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팔아라라고 하는 게 유일한 논리인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의견을 되겠어. 많이 말씀하시네요. 저도 들은 얘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나는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아무튼 예.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바꿀 거예요.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오래 보유할수록 깎아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네.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겠다는 개념이 세법에 녹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차익이 많아지면 또 거꾸로 안 깎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네. 차익이 많아졌다는 건 장기 보유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차익이 많아지죠. 장기 보유하면 차익이 많아지는데 네. 장기 보유하면 깎아주고 차익이 많으면 또 오히려 또 안 깎아주면 세법의 컨셉은 뭔가 장기 그러네요. 보유하라는 건가 혹은 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게 하여튼 이것저것 설명하려면 길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바뀐다. 네. 네. 뭐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지적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안 나오니까 걱정이죠. 부동산 자. 하여튼. 아, 예. 자 이제 아마존 걱정해 봅시다. 예, 아마존 예, 걱정. 아마존 얘기. 뭐 아마존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아마존을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정확하게는 7억 4,600만 유로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냈다. 이게 이거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액이고 이게 아마존의 실적으로 보면 전체 연간 이익이 한 4.2%, 연간 매출액이 한 0.2%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네. 타깃 광고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타깃 광고가 타깃 광고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어제 신발을 검색했어요. 근데 내가 딴 데 갔더니 죄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신발 광고 귀신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발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타깃 광고라. 잠깐 거. 내가 뭐 검색했다는 검색했는데, 걸 알고 예, 그거 검색했는데 그게 네. 여기 가도 이 광고 뜨고 저기 가도 그 말은 결국 내가 뭔가 검색했다는 그런 정보를 추적해서 네. 그 개인의 정보를 추적해서 그거를 이제 광고와 타깃화 시킨 광고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물론 요즘 보시면 뭐 안 그런 데가 없거든요. 타깃 광고는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에 뭐 대부분이 쓰는 기법이고 네. 아마존도 당연히 쓰는 거고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쓰는 건데 소비자에게 편리하기도 하지 않나요? 편리하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광고 보여주느니 내가 꼭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녹즙 검색했는데 네. 자꾸 녹즙 관련해서 다른 거 이것저것 보여주면 녹즙 가는 데마다 녹즙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이제 타깃 광고인데 네. 이게 왜 유럽에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게 조금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죠 2018년에 GDPR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입법이 예. 됐어요. 예. 이거 한번 그림 보시면 GDPR이 뭐냐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네. GDPR이라는 건 지금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GDPR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정도로 강력한 법안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예. 들면 보통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그 사람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보통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주소를 보면 이건 이진우네. 네.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건 이진우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식별과 관련된 게 개인정보로 예. 취급되거든요. 예. 근데 이 GDPR에서는 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IP 주소. 내가 어디서 접속했다 하는 네. IP 주소도 중요한 개인정보. 쿠키. 쿠키 있잖아요. 내가 어디 검색했으면 어디 검색했다는 기록이 쭉 남는 거. 그것도 중요한 개인정보. 내가 어디 이동했다는 정보도 그것도. 다 중요한 개인정보로 쳐요.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정보 그냥 나도 모르게 동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도 뭔지도 모르는데 기억도 없는데 기억도 잘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물론 다 동의는 받게 돼 있으나 쿠키를 뭐 내가 들어간 사이트를 기록을 딴 사람한테 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약관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럽 GDPR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디폴트로 사전에 세팅돼 있고 누르면 전체 누르면 오케이. 이거는 동의받지 않은 걸로 간주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게 반드시 yes or no가 있어가지고 내가 동의할 거냐 아니냐를 반드시 눌러야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주는 걸 동의했다고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예. 삭제권, 반론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동의했으나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 동의 안 하는 걸로 다시 동의 안 하, 나는 반 이거 반대 안 반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사이트상에 분명히 드러나야지 그런 환경이 없으면 동의하는 걸로 안 간주한다. 아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에요. 심지어 이게 이 GDPR의 특징이 뭐냐면 역외 기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약에 유럽에 본사가 없으면 유럽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 있어 그래도 유럽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는 다 GDPR에 적용 대상이 되고 네. 심지어 과징금도 최대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고 매출액의 4%.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아마존은 물론 야 이렇게 막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잘못돼 우리 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 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뭐 유럽에서 이미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아마존을 그냥 시범 케이스로 딱 걸고 넘어진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이 원래는 유럽하고 미국이 그 협정이 맺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GDPR이
2018년에 통과돼서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지만 미국하고 유럽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우리는 비즈가 많잖아.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실드라고 하는 별도의 협정을 맺었어요. 그 뭐냐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별 문제 없이 하는 걸로 하자 하고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라이버시 실드라는 협정인데 작년에 유럽의 법원이 이 협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아, 유럽과 미국이 서로 봐주기로 한 걸 유럽의 법원이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쉴드가 없어졌잖아요. 쉴드가 없어지니까 아마존이 뭐니 이제 모든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이 유럽의 이 GDPR에 완전히 노출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이 아마존은 거기서 특별히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죠. 첫 케이스인데 이 걸면 다 걸릴 것 같은데요. 걸면 그러면? 다 걸립니다. 사실 걸면 다 걸리는데 왜 아마존 그 저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이 요즘 이 아마존 이게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아마존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구글의 이제 검색 광고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추세고 아. 아마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력한 의지를 강력한 의지가 거지. 있는 나는 뭐 사야 되겠다 하면 강력한 의지를 검색해 본 게 아니라 그냥 구글은 그냥 일반적인 검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아마존에 검색하는 사람은 난 뭘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존에 검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표 보시면 아마존에 최근에 이 그 광고 시 온라인 광고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매년 뭐 50%씩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아마존 와서 사니까 지금 월드와이드로 7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넘는 금액이 광고비로 들어오고 있고 재밌는 케이스가 리바이스라는 그 청바지 회사 있잖아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가 원래 이제 조금 올드한 분위기가 돼서 이게 아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하려고 했나. 그래서 원래는 리바이스 광고를 어디다 했냐면 무슨 우리로 치면 이제 각종 일보들, 신문사들한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에 무슨 일을 했냐? 아마존의 전체 광고 금액의 30%를 아마존에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저렇게 광고를 아마존 하면 리바이스가 그냥 딱 떠오르네. 아, 아마존 광고에. 네, 그래 가지고 리바이스가 그 외신들 보니까 리바이스가 아마존 마케팅 이후로 급부상했다는 뉴스들도 막 있거든요. 아, 브랜드 효과가. 네, 그래서 이게 광고주들이 아마존으로 집중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아마존 한번 제대로 좀 공격을 하자 해서 아마존을 시범 케이스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걱정했는데 이거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 뭐 페이스북 뭐 다 맞습니다. 내려올 것 같은데요. 딴 데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부터 안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게 우리 유럽의 GDPR을 모방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럽의 GDPR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는 큰 장벽 중국이라는 큰 장벽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엄청난 무역 장벽이 하나 생기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기업들도 뭐 보니까 LG전자 이런 데서도 유럽 사이트만 가서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 바꾸고 사이트 변경하고 하고 있다던데 조금 앞으로 이 문제가 빅테크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괜찮죠? 별로 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아니니까. 빅테크 없으니까. 빅테크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무슨 뭐 이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해외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주로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비중은 작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타깃 광고를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누가 나 동의할래요? 나는 내가 녹즙을 검색했으면 하루 종일 녹즙 광고가 날 따라다니면 난 너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유럽이 한번 깃발을 꽂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도는 유럽이 보통 이런 걸 빨리 제기하고 다른 나라도 조금씩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개인정보에 대한 예민성은 뭐 어느 나라나 사실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장벽의 개인정보라는 새로운 장벽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죠. 근데 이제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빼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고
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걸 또 좀 막아야 되고. 이러면 광고의 효과가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예. 그럼요. 광고에 아주 요즘 광고나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은 네. GDPR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GDPR. 네. 앞으로 GDPR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GDP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GDPR. 그러니까 아, 부산의 그러네. GDP라고 할 때 그랬나요? 그런가요? 모르는 걸로. 어, 야, 아마존 걱정을 해줄 때가 있네요 우리가. 예. 하여튼 아마존은 이것 때문에 요즘 걱정이다. 네. 만만치 않다 유럽에서. 네. 오늘 두 가지.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추경과 관련한 우리나라 예산 집행과 계획에 문제점이 좀 있다. 무슨 문제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